지금 시각은 8월 11일 오후 11시 40분입니다. 언팩이 한창 진행 중인 바로 이 시점에 언팩의 주인공이 최선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뜯어볼게요. 자, 제 앞에는 갤럭시 Z 폴드와 갤럭시 플립 3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광고나 제품 이미지 컷도 그렇고 삼성에서 타겟팅하는 소비자층이 완전히 구분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제품을 동시에 언박싱하면서 두 제품 구성이 얼마나 다른지, 제품의 첫인상은 각자 어떤지를 비교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검은색 박스의 두 제품 모두 G가 강조된 전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G로고 아래의 색상이 다르죠. 저는 리뷰용 제품으로 폴드의 경우에는 팬텀 블랙을, 플립의 경우엔 크림을 받았는데 휴대폰 색상에 따라 로고 아래쪽의 색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는 삼성 로고와 함께 반대쪽으로 뒤집으면 제품명이 적혀있거든요. 그나저나 박스가 엄청 얇네요. 뭔가 불안한데? 제품을 바로 열어볼까요? 대망의 갤럭시 Z 폴드 3가 보입니다. 이거를 살펴보고 싶지만 잠깐만 냅두고 남은 구성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삼성 로고가 보이는 패키지 박스에는 이렇게 뒤쪽에 유심핀과 안쪽을 열어보면 사용 설명서가 보이는데, 불안한데? 이 USB-C 타입 케이블을 빼면 뭐가 없어요. 뭐 어댑터도 없고 이어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혹시 갤럭시 Z 플립도 마찬가지가 맞구나. 얘도 열어보면 유심핀이랑 설명서랑 케이블, 이 끝입니다. 뭐 더 없어요. 확실히 삼성이 자사 제품, 특히 프리미엄 라인업에서는 본체를 제외하면 충전기나 케이스, 이어폰 같은 걸 전부 빼는 추세던데, 이 폴더블 제품군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환경은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폴드3 본체를 탐구해 보기 전에 일단 필름부터 벗겨야겠죠. 필름이 앞에서부터 벗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부터 뜯어서 색감 좀 보세요. 이게 전형적인 무광 느낌의 재질인데 S21 울트라와 상당히 유사한 그 무쇠철 느낌이에요. 힌지 이야기를 약간 하면 전작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구성은 이미 알려졌고 사용감도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고정력이 있어서 확실히 이 부분만큼은 기술적 완성도가 정점에 다다른 것 같네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엔 네모진 카메라 섬이 크게 박혀있던 전작과 달리 둥글고 긴 형태로 그 면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의 스펙이 전작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던데 이건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옆으로 휴대폰을 돌려보면 둥글둥글했던 전작과 달리 측면 확실히 더 각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측면 버튼의 위치나 기능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며 아래쪽에는 C타입 충전 포트와 스피커 그리고 마이크가 보이네요. 이제 내부 화면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꺼진 상태에서 잠깐만 인상평가를 해보자면 확실히 디스플레이 필름의 균일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표면의 자글거림이 좀 개선된 게 느껴져요. 메인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소재의 보호 필름을 적용했다는데 화면이 확실히 더 유리, 다시 말해 일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처럼 단단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만 그래도 켜봐야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부팅이 완료되면 나비 날개 형태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듯한 기본 바탕화면이 보이는데 솔직히 이 이미지는 좀 고런 면이 있죠. 나비 말고 최소한 뭐 독수리 날개나 다른 이미지라도 넣어야 좀 새로운 느낌을 살릴 수 있지 않나 라 생각해 봅니다. 화면 나온 김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관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네요. 첫인상은 이게 예상외로 티가 잘 안 난다는 거. 공식 이미지상에는 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엄청 검게 표현이 돼 있던데 실제로는 검거나 흰 화면에서 잘 눈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주변 조명을 끄면 눈에 좀 보이는 정도?지만 이것도 영상이 재생되면 눈에 잘 띄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카메라의 성능은 각오했던 대로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한국컷의 사진만 찍어보더라도 확실히 외부 디스플레이용 카메라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전면 카메라는 어차피 앞쪽에 하나 있으니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 적용으로 인한 화면의 일체감 획득이 저로선 더 좋은 선택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사실 폴드3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게 있죠. 바로 이 친구인데 요거는 제가 물건을 지금 막 받아서 딱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며칠만이라도 실사용을 하면서 이 S펜이 삼성의 원 UI야 얼마나 궁합이 맞는지, 또 이 폴드3의 생산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플립3 본체에 대해서도 설명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플립 제품군은 접힌 모습이나 펼쳐진 모습이나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형태입니다만
중요한 건 이게 엄청 예쁘다는 거죠. 과거의 플립은 파우더 담는 화장품 케이스 같은 느낌이 강했다면 이 제품은 후톤 디자인에 전면 디스플레이가 확 커져서 상당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특히 아래쪽에 달린 스피커는 전작과 달리 스테레오로 개선됐고 디스플레이 화면 주사율이 60Hz에서 120Hz로 증가하면서 상당히 부드러운 화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 힌지를 열고 닫을 때 힘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시죠? 폴더본 감성스럽게 그 착착 당기는 그런 맛이 부족해요. 아무래도 이 플립은 그 특성상 한 손으로 화면을 열고 닫을 일이 많아 보이는데 여전히 그 지점에서는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예쁘니까. 그리고 그 예쁨을 배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악세사리들을 삼성이 준비해 놓았다니까 이건 역시 판매량은 아무래도 역대급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플립을 리뷰하게 된다면 각종 액세서리를 끼워보면서 가장 예쁜 접을 살펴보는 그런 아이템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된 삼성 갤럭시 Z 폴드와 플립 3 어떻게 보셨나요? 언팩을 하기 전 그러니까 거의 세 달 전부터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에 대한 정보는 이미 돌아다닐 대로 돌아다녀 김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져보니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확실히 실물만이 주는 만족감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를 조문락거리면서 더 상세한 리뷰를 준비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 새벽이야. 너무 힘들어.